이 아보카도를 사용해서 아보카도 명란젓 볶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방금 먹은 요리 이름 뭔지 알아? 아보카도 명란덮밥? 오 맞아 맞아. 어땠어? 맛있었어. 오 오빠는? 나는 좀 짰어. 아 짰어? 응. 그럼 아보카도 느낌은 어땠어? 아보카도? 응. 아 내가 만약에 돈 받고 팔면 살 것 같아? 난 해 먹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식당 가면은 아보카도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 먹을 것 같아? 그치 나는 아보카도 좋아해서 샐러드도 자주 사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많이 먹어. 형부는 아보카도 좋아해? 좋아해. 어떤 요리랑 주로 먹어? 샐러드나 밥 비벼 먹을 때만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마트 가서 또 아보카도 사면은 살 것 같아? 당연히 사지. 아보카도 나중에 사 먹을 것 같아 또? 나는 아보카도 자주 사 먹어. 사 먹고 나서 이렇게 씨를 우와 이게 뭐야? 아보카도 씨를 여기서 발화시켜가지고 화분에 심는 거야. 되게 멋진데. 되게 멋지다. 그래 맛있게 먹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키워. 아 고마워. 아보카도 말고도 아열대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방금 아까 우리가 먹은 아보카도나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용과 이렇게 되게 다양한 아열대 채소하고 과수들이 있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더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그걸로. 와.